네, 여름 휴가철이 됐어요. 그저께 이제 애들 방학도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번에는 그냥 가까운 부케로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그 부케에 이제 농장이 있어요. 농장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이제 별장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이제 저희의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저희가 어떻게 휴가를 보냈는지. 저희는 지금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짐을 싸고 있답니다. 저희 자전거도 다 가져갈 거예요. 이제 휴가를 가려고 이렇게 저희 트렁크에 잔뜩 짐을 실었답니다. 잘 보이지도 않네요. 네, 저희는 이제 차를 탑승했습니다. 이제 부케로 출발! 예! 예!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군요. 네, 저 혼자 들떴습니다. 저희는요, 함부르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저희의 목적지인 부케에 있는 농장, 네, 별장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도 따라오세요. 함부르크를 벗어나서 이렇게 아우토반으로 들어왔답니다. 휴가철 초반이어서 그런지 아직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있지 않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점점 산골로 들어갑니다. 나무들도 많고, 들판도 많고. 함부르크에서 1시간 반을 걸려가지고 지금 도착했어요. 들어가 봅시다. 여기 살아? 포토 안 해. 와, 되게 잘한답니다. 네? 네, 이제 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저희 별장이에요. 들어가 볼게요. 아! 저희 이름도 있고요. 야, 오, 완전 새집 냄새 난다. 오, 쉰. 그죠? 야, 집이 굉장히 크네요. 부엌이고요. 괜찮다. 식탁도 있고요. 그릇도 이렇게 예쁘게 있고, 소파도 이렇게 있고. 아, 쉰. 아마 리즈 스피크리스. 와우, 쉰. 여기 침실 있고요. Yeah, that's mine, Tish. 아무데나 놔, 키아라. 오, 여기 두 번째 방. 오, 너무 좋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개인용 사우나. 저녁에 사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특히 이런 데 이제 겨울에 하면 좋죠. 올라 가세요. 그럼 올라가세요. 아, 이거 또 화장실 또 하나 있네요. 머핀이 어딨어?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 봅시다. 먼저 이렇게 둘이 앉을 수 있는 멋진 의자가 있고요. 키아라 어디 있니? 무유지? 아빠한테 풀어달라 그래. 그리고 여기는 멋진 저희 침실. 너무 괜찮다. 평화롭네요. 평화로워요. 나가볼게요. 저건 다른 집이고요. 나 film 가래 ganz toll. 예. 예. 좋다. 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별장에 잘 도착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동장이다 보니까 이제 말도 타고 그리고 트랙투어도 타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냥 게으르게 그렇게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도 오실 예정이에요. 그럼 하여튼 여러분 저희와 함께 여름휴가 같이 보내보세요. 무겁지 않아, 키아라? 괜찮아? 열심히 짐을 올리고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렇게 먹을 거 그리고 입을 거 다 옮겨야 돼요. 아직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저도 옮겨볼게요. 여기 오자마자 애들이 하도 이제 동물 보러 갔다고 해서 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보통 염소 그리고 또 닭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저희 빨리 보러 갈게요. 애들 뛰어가야 돼. 어떤 동물이 있나 보러 갑시다. 응? 슈필플랫? 놀이터도 있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자연에서 아이들을 풀어놓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답니다. 병아리들도 엄마를 따라다니네요. 그네도 있고요. 어? 도망갔다. 꺽꺽꺽꺽꺽꺽꺽. 아빠, 안내 끈 Das ist ja reingekrabbelt. Mhm. Also, die können ja auch überall durchlaufen. Ah, hier ist der Das ist ja die. Hier gibt es, glaube ich, eher Schafe. Hanhütte? Nein, nein. Nee. Nein, die möchte nicht bei mir. Natürlich, für die ist ein Wolf. Ja, klar, ich habe eine Ziege. Anja, wir haben so. Warum habe ich so viel Angst hier? Haben. Das magst du gerne, oder? Ohren streicheln. Ja. Warum? Warum? Weil man sich mit Ohren halt. Ohren streicheln ist halt so, die Ziege kann sich selber nicht am Ohr kratzen. Das ist eine coole Ziege. Da. Ein Widder ist das. Hallo. Ein anderes Ohr streicheln. Hallo. Hallo, Ziege. Komm so. 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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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g. Schön. 또 다른 동물이 있는지 찾기 위해서 저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들판이 정말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네, 여러분 여기는요 밀가루예요, 밀가루. 그러네. Das ist Gerste. Dann kannst du erkennen, dass wir die so lange Ehren hier haben. Ja. Ja. Das ist Weizen hier. Das ist Weizen. 여러분, 이걸로 밀가루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벼가 이렇게 많지만 여기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밀가루 맛입니다. 와, 밀 맛이야, 밀밭. 아주 좁아 사는 벼인 코레아 봐. 아니, Reisfeld. Kein Weizenfeld. Genau. So, und wie ist ganz tolle. Wir könnten, ja stimmt, wir hätten ja auch ein Drohnenvideo auf einem Weizenfeld. Siehst du? Marida Kiara! Wow! Hier kommt ein Mari. Pony, Donkey, 안녕! 기니픽. 안녕 기니픽. 귀엽다. 두더지랑 비슷해. 에이, 쉰데 데메 메딘 바이쇼 메딘 바. 스킨 니쇼 메아 쉰데 함. 더 밀어줘? 있어요, 키아라?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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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고 싶어요? 안 내려오고 싶어요? 네. 오이!
b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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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ng. 이대로. 저기 앞담. 네, 지금 저 있는 농장에 있는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제 딸내미는 뒤에서 저렇게 모래장난 하고요. 그리고 큰 아이는 아빠랑 축구하고. 여러분 닭 소리가 들리시나요? 꼬기요. 네, 그래서 되게 조용한 곳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사람 구경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제 저녁 시간이어서 다 들어갔나 봐요. 저희도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맛있는 이제 여기가 해안가랑 가깝기 때문에 부케랑 거기 부케 가서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합니다. 네, 아, 좋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무 평화롭고 그냥 일주일 딱 쉬기 좋은 곳이에요.